경진이의 야외 먹방 일기. 오늘은 어느 시청자분이 요청하신 만화카페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차분하게 만화책을 골랐다. 그 중에서 이끌리는 만화책을 하나 집어보았다. 음식 만화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 병진아, 뭔가 까먹지 않았니? 책을 덮어두고 음식을 주문하러 갔다. 나는 그곳에서 씨앗떡볶이와 코코아 라떼를 시켰다. 그리고 다시 만화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을 잃어버렸다. 편집하면서 보는데 없어요. 목이 안 보여요. 앞부분을 살짝 보니 조금 별로인 것 같아서 다른 만화책을 고르러 갔다. 그리고 예전에 즐겨봤던 만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만화책으로 한번 읽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진동벨이 울렸다. 빠르게 음식을 가져왔다. 우선 코코아 라떼를 마셔보기로 했다.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초코맛 코코아 라떼다. 달달하니 너무 행복했다. 하지만 뭔가 알갱이가 씹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흔들어 먹었다. 만족스러웠다. 이번에는 씨앗 떡볶이를 먹어볼 차례다.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떡볶이의 맛은 사실 뭔가 조금 아쉬웠다. 단무지로 입을 깔끔하게 하고 다시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 살짝 떡이 퍼져서인지 조금 아쉬웠다. 이번에는 속에 있는 어묵을 먹어보기로 했다. 어묵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맛있는 소스와 적당히 익은 어묵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이번에는 떡볶이 한 숟가락에 단무지를 얹어 먹어보기로 했다. 아삭아삭 단무지와 떡볶이와 어묵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여기 떡볶이는 숟가락으로 퍼먹으니까 국물도 한가득 입안에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좋았다. 조금 퍼진 듯한 떡도 국물과 함께 먹으니 행복했다. 이곳 떡볶이는 퍼먹는 게 답인 것 같다. 이제 대충 먹는 거 다 찍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퍼먹기로 했다. 이렇게 퍼먹고 저렇게 퍼먹고 그냥 막 퍼먹었다. 그릇에 있는 국물까지 싹 쓸이해버렸다. 코코아 라떼도 완전 다 먹어버렸다. 이 찜찜한 기분. 그릇을 치우고 밥을 주문하러 갔다. 이번에는 힘을 내요 슈퍼짜장과 안젤리아 새우볶음밥을 시켰다. 그렇게 만화책을 읽고 있다가 음식을 가지러 다녀왔다. 음식을 가지고 왔다. 먼저 새우볶음밥을 한입 먹어보기로 했다. 계란과 함께 먹는 새우볶음밥은 굉장히 좋았다. 인스턴트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것 또한 매력인 것 같다. 쪼맨한 새우도 얹어서 먹어봤다. 밥은 정말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힘을 내어 슈퍼짜장을 먹어보기로 했다. 따끈따끈한 슈퍼짜장은 그냥 흔하게 집에서 끓여먹는 짜장면과 비슷했다. 위에 무슨 하얀색 가루가 뿌려져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냥 짜장면 맛만 난다. 이번에는 단무지로 입안을 깔끔하게 한 뒤 단무지를 얹어서 먹어보기로 했다. 아삭하면서 새콤한 단무지와 짜장면이 좋아하는 환상 조합이다. 짜장면의 느끼한 맛을 단무지가 잡아주면서 굉장히 행복했다. 이곳 음식을 먹으면서 느낀 점이지만 김치가 없는 게 정말 아쉬웠다. 이번에는 새우볶음밥에 짜장면을 얹어서 먹어보기로 했다. 새우볶음밥에 짜장 소스를 얹어서 먹는 그런 기분이 났다. 굉장히 좋았다. 이번에는 계란과 짜장면을 한번 먹어보았다. 간혹 짜장면 집에서 계란을 짜장면 위에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맛있었다. 이제 먹는 거 대충 다 찍은 것 같으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같이 먹고 이렇게 먹고 짜장 그릇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 그렇게 짜장면을 먼저 다 먹어버렸다. 짜장에 밥 비빌라 그랬는데 새우볶음밥을 열심히 퍼먹었다. 그릇까지 싹싹 깔끔하게 먹었다. 밥풀이 살짝 남은 것 같아서 다시 긁어 먹었다. 완전히 다 먹었다. 그렇게 모든 식사를 마치고 머리를 잠깐 식혀줬다. 그리고 다시 레모네이드를 주문하고 왔다. 나는 그래도 만화카페에 왔다는 자부심에 만화책 한 권은 다 읽고 가기로 했다. 그러다 카메라와 눈이 마주쳤다. 저 팔자주름 진짜 깊네요. 아주. 그렇게 내가 주문한 레모네이드를 가져다 주셨다. 모든 식사를 마치고 시원한 물을 마실까 싶었지만 카페인 만큼 레모네이드를 선택했다. 상큼 시큼한 레모네이드는 이때까지 먹은 모든 음식을 싹 내려준 기분이었다. 그렇게 편하게 만화책을 보다가 뒹굴다가 완벽한 자세를 잡았다. 오늘 만화카페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다. 음식은 피지방이 더 나은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에 오믈렛빵을 사가기로 했다. 그리고 유리에게 나눠줬다. 일기 끝!